움직이다 당하지. 예, 예, 남자분이시네요. 어, 드디어. 일단 외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어? 강하신 분이.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얼굴을,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하율성 선생님. 무관의 운명이라고 흔히들 많이 그럽니다. 무관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율성 관념. 두 번째로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히 말을 하기를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예, 나서면 항상 많이 쓰는 게 생겨요. 아. 두 번째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할 것.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것. 이것이 이분의 특징입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많은 사람 야구선수. 그렇죠. 야구선수. 부단사님 같아요. 하일성 선생님. 그럼요. 야구선수 이름 다 부르시잖아요. 아, 이분은 부인께서 네. 모든 걸 관장합니다. 어?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왕정부 시도 왕정부 왕정부님인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시죠. 네, 이분은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예, 결점. 결점은 결점은 투기를 좋아한다. 투기. 요런 막대기가 있어요. 그게 쭉 간다고. 또 쭉 가가지고 꾹 눌러요. 끝까지 잘 밀면 떨어져야 돼. 떨어져요. 예, 공개하겠습니다. 예, 공개. 93년생 12월 20일생입니다. 그 맞죠? 아니, 김정 선생님은 누군지 몰랐죠? 예, 몰랐어요. 예, 예. 나서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우리. 우리가 또 투기해서. 투기하시다.